컴퓨터를 포맷을 하거나 새 컴퓨터가 생기면 공인인증서를 이삿짐에 챙겨가야 할 때가 있는데 새 컴퓨터로 공인인증서를 옮기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는 이 D드라이브랑 T드라이브는 새 컴퓨터에 다시 꽂을 예정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를 이 T드라이브에 보관해놓고 옮기려고 합니다. 공인인증서의 위치는 C드라이브에서 사용자 폴더로 갑니다. 이후 자신의 윈도우 계정 이름의 폴더로 들어가면은 앱 데이터라는 숨겨진 폴더가 있습니다. 여기로 들어가셔야 하는데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은 위에 보기 탭을 눌러서 숨긴 파일 보기 표시를 누르시면은 앱 데이터 폴더가 보입니다. 들어가셔서 로컬 로우 폴더로 갑니다. 특별하게 위치를 설정해 놓지 않았으면은 여기 NPKI 폴더에 공인인증서들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폴더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내가 새 컴퓨터에 다시 꽂을 혹은 포맷하지 않는 드라이브에 옮겨놓습니다. USB도 좋습니다. 이후에 새 컴퓨터에 와서 아까 그 폴더를 잘라내기를 합니다. 아까 들어간 경로를 그대로 들어갑니다. 내 컴퓨터에 C드라이브, 사용자, 유저 이름 폴더에 들어가서 앱 데이터 폴더, 여기서도 역시 숨김 항목 보이기가 되어 있어야 폴더가 보이겠습니다. 여기서 로컬 로우 폴더에 들어가서 잘라내기 한 NPKI 폴더를 그대로 다시 붙여넣습니다. 그럼 공인인증서가 잘 옮겨진 겁니다. 이후 새 컴퓨터에서 정부24에서 로그인을 한번 시도해봤는데 공인인증서를 잘 찾았고 로그인도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럼 마무리를 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얼른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뭐 관련해서 문제투성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물러나겠습니다.